북한은 땅굴을 뚫고 나와서 부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땅 위로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뚫려나온 지하철 바람표 콘크리트 옆에 가만히 있다가 필요할 때 김정일이가 착 지시기만 하면 그 콘크리트 표면만 탁 뚫고 여러분들이 뚫려나온 이 지하철 꼭대기에 나가서는 자기네가 만들어놓은 빵통차 올려가지고 전동차 올려가지고 왜 꿇고서 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는 땅굴이 지하철 사방 각곳에 다 와 붙었다는 겁니다. 한마디 말해서. 여러분들이 밤에 잘 때 뭐 지하철에서 뭐 인민군대가 나왔는지 땅굴이가 나왔는지 알 겁니까? 땅속에서 지금. 상상이 안 갑니까? 아직도. 지금 누굴 믿을 때가 있어요? 지금. 김 대사님 말씀이 맞는 게요. 강릉에 우리 저 애국 그 저 시민의 한 분이 그 제보를 했는데 그 슈트복을 잠수하는 네. 잠수복을 입고 그런 사람들이 숨어 있다가 이 나오는 거를 목격을 했대요. 그렇죠. 예, 네, 그 이야기를 보면 이미 경계가 뚫렸다는 이야기예요. 영업 택시 기사라서 야간에 이제 근무 중이었고 정동진에 손님 내려드리고 올라오는 중이었는데 제가 봐서는 북한 침투조 같은 애들 세 명이서 한 20대 초반 애들 셋이 옷을 여기서 벗어 가지고요. 여기서 옷을 벗어 가지고 뭐 소지품이랑 챙겨 가지고 저 계단으로 올라와서 네, 계단으로 올라와서 여기 제가 멀리서 봐서 보도블록으로 본 것 같은데 여기인데요 여기요 여기 어디다가 뭘 묻었어요 여기다가 제가 멀리서 봐가지고 보도블록으로 보는 것 같은데 위치는 여기에요 여기다 뭘 묻었어요 여기다가 아니 남한 분들이 말하자면 이걸 부정하는 사람들은 정부 가는 건 접합니다 너걸적으로 봐서 대한민국에 못 들어올 땅이 못 들어올 때가 어디 북한 사람이 못 들어올 때는 없습니다 바다 지상 지하 공중 북한 사람 북한 군대 들어오겠다고 결심하면 못 들어올 때가 없어요 단지 이 땅에 미군이라는 미국이라는 사람들이 전 이 땅에 남아 있기 때문에 안 들어오고 못 들어오는 것이지 미군만 나가면 바다 공중 지하 아무데라고 자기 들어오고픈 대로 마음대로 들어오고 마음대로 나가요. 그걸 60만 국군이 지키고 있는데 어디로 들여오나 하는 사람은 바보 아니면 정부밖에 없어요. 그거는 이거를 부정하는 사람이면 대한민국에서 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기까지 땅굴 나는 여기까지 땅굴이 왜 올까? 여기까지 안 오고도. 서울에 지하 서울 옆에 거기서만 움직여도 얼마든지 서울을 깔고 앉을 능력이 되는데 여기까지는 왜 왔을까 가만 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못 온다는 게 아닙니다 여기까지 오고도 남는데 여기까지 왜 왔을까 근데 나는 가만 생각 아 인천 쪽으로 해서 원래 밀 갔구나 이제 이쪽 상륙하게 되면 공기부양정 들어가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합세하자는 것일 수 있겠다 하고 나는 전략적으로 생각은 하는데는 아직도 저쪽으로 서울로 가까운 데서 와서 쭉 그 서울 500개 지하철만 쭉 감싸게 되면 얼마든지 되겠는데 이 계양 여기까지 왜 와서 움직일까 여기는 뭐 난 여기를 왜 올까 군사적으로 난 지역상 여기가 어떻게 돼 있는 서울과 어떻게 인접이 돼 있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왜 여기 와서 움직일까 나는 자꾸 그것만 생각합니다 근데 저기 아랍백길 있지 않습니까 백길로 나와서 거기다 배를 띄우려고 한다 배를 띄워서 양쪽 운하를 통해서 양쪽으로 움직이려고 한다? 나는 그 전략, 군사적, 전략적 의미는 모르겠어요. 그거를 굳이 거꾸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네. 예를 들면은 한강 운하 꼭대기를 한강을 딱 막아버리고 네. 저 밑에서 물을 다 빼버리면 네. 운하에 물이 하나도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땅굴 있는 데서 개통하고서 그 위로 솟아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아, 막다는 얘기로 그냥 비화한다고 그러면. 아, 전 이쪽 지역도 그 뭐 운하가 어디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지도 모르니까 네. 그 지역적 군사 지역의 군사적 의미를 모르니까 군사가들은 이 기양이
군사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난 그걸 모르니까 여기 왜 이쪽으로 이 산 이 천 구석을 제가 잠깐 설명을 예. 그게 뭐냐 그러면 계양 이쪽 지역에 예. 뭐 저기 좀 그 지하에 예. 좀 시설이 좀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이놈들이 특히 여기에 많이 와 있는 이유는 그 대규모로 지역 간 이동하는 거는 땅굴 규모가 좀 넓은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 한 6개씩 막 이런 규모로 폭이 뭐 4m 이상 한 6m 뭐 이렇게 되는 라인들이 지나가는 게 있는데 그거 말고 이 또 작은 통로 한 2m 정도 되는 이런 통로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어떤 목적으로 그걸 만들었느냐 그걸 이제 생각을 해보면요. 그 여기에서 이제 그 필요한 물자를 털어가지고 그 병력이 내려올 적에는 무기를 가져올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왜? 군부대 밑이고 이미 다 가 있습니다. 그 심지어 뭐 군인들 아파트까지 거기 다 갖다가 붙여놨는데 어느 날 새벽에 여기를 장악을 해가지고 그 필요한 물자들을 다 털어가지고 각 요소요소에 배치를 다 끝내고 장거리 나가는 거는 밑에서 트럭으로 실어서 운반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 작전 준비를 다 끝내고 공격하면은 동시에 점령 나간다는 이야기. 그러면 무기를 전혀 가지고 올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 목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시간이 이제 뭐 많이 또 필요할 수가 있는데 오늘 그 대사님이 오신 의미가 굉장히 저희에게는 중요해요. 저희에게만이 아니고 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대사님이 말씀하시는 인터뷰하실 때 그 땅굴 분야에 대해서 주로 이제 지하철 쪽으로 붙은 땅굴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남한 국민들의 그 안보 해이 상태를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실상 여기의 상황을 이렇게 쭉 설명을 듣고 현장을 다니면서 녹취한 그 땅의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더 확인하시고 거기서 나온 녹취 소리를 듣게 되시면 아 여기까지 왔구나 라고 이제 인식을 하시게 되면 아니, 그때부터 하시면 됐습니다. 예, 난 여기까지 그건 듣지 않고도 여기까지 왔다고 보겠습니다. 아, 예. 근데는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여기까지 왔다고 안 왔다고 해도 왔다고 보고 뚫려야 되겠는데 그걸 안 한다는 거죠. 예. 내가 오늘 구태여 가서 그걸 설명한다고 해서 그걸 믿을 사람은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은 몽땅 좌파 세력이 깔고 앉았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태영호 공사가 아 여기까지 왔다고 와서 설명을 해도 또 다른 김정은의 무슨 비서하던 사람이 와서 인천 계양까지 땅굴이 왔다고 설명해도 그걸 믿을 사람은 대한민국에 하나도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문제는 여기까지 안 왔다고 해도 왔다고 생각하고 국민들이 야 그래 하고 각성하고 우선 정부가 야 그래 한번 들어보자 지금 자기네 정치적 운동에 쓰는 돈에 백분제 1만 들여서 땅굴 하나만 쳐내면 되는데 야 너네가 그렇게 정 땅굴 하는데 어디가 진짜냐 한번 보자 하고 거기다가 미동만 쳐여서 땅굴 한번 파보면 증명될 건데도 그게 두렵기 때문에 안 하지 않아요. 못하는 게 안 한다는 겁니다. 아,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네요. 예, 그게 문제지 누가 땅굴 그 녹음을 들었는가가 문제는 아닙니다. 여기까지 왔다고 나는 단정하는데 아무리 내가 말해도 그것을 일반 사람들만 유튜버지 유튜브 보고도 다 무시해 버리니까 문제입니다. 국방부, 정부, 뭐 국정원 다 보고도 다 무시해 버리는데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난 뭐 그 듣지도 않고도 왔다는 거 인정합니다. 그거 뭐 저기 지나가는 뭐 오토바이 소리 저기서 땅굴 뭐 무슨 소리가 여기서 들리 뭐 지상에는 나는 소리 여기서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왔다는 것도 아는 데는 북한 사람들을 아니까 그게 내가 아무리 100번 말해도 다시 말하는데 아무 의미도 없다는 거에 참 안타깝니다. 나 오늘 여기 전화했을 때 내가 안 오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오고 싶다고? 예, 오고 싶지 않아서 대한민국이 노는 거리 그런데 내가 가서 얼굴 발리면서 내 목소리나 내봐야 뒤에서 저놈 새끼 이렇게 죽여야 되겠다 아니면 저놈 새끼 한심한 새끼야 저거 거짓말쟁이다 이런 소리나 듣자고 내가 여기 나타나갔는가 솔직히 오늘 올까 말까 하다가 아 그래도 애국자님들이 찾는데 그래도 가서 얼굴은 비치고 말은 하자 할 말은 하자 하고 온 겁니다. 이 나라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다음번에 이제 한 달 후에 정권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설사 우파 정권이 선다고 해도 땅굴 문제 관심 안 듭니다. 왜? 관심 둬서 파라고 해도 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래에는 몽땅 좌파들이 다 깔고 앉았기 때문에 팔 사람이 없어요. 꼭대기 정부에서 역사 기억와서 바꾸라 하는데도 밑에 사람들이 좌파가 깔고 앉아서, 저 교육 부문의 좌파들이 깔고 앉아서 역사 기억와서 바꿉니까? 안 바꿉니다. 땅굴 파라 하면 팝니까? 누구도 안 팝니다. 이 판인데 난 여러분들이 힘들게 자기 돈 새겨서, 자기 노력 새겨서, 자기 재산 새겨가면서 이렇게 애국하는데도 이게 참 국가가 아무런 보장도 안 해주고 인정도 안 해준다는 데 대해서는 이 나라가 도대체 어디로 가려고 하냐? 이 나라 정치가들은 도대체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고, 이 나라 군사가들은 나라를 지킬 각오가 돼 있는 놈들이 올라앉았는가 하는 것을 나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내 목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생각해 주길 바라면서 이 말을 할 뿐입니다. 난 너무나 절절하게, 절절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참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런 소리를 듣고 참 너무나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그 좀 텔레비전에 나오는 호위 보도, 말하자면 짜 맞추기 보도, 사람 죽이는, 나라 망하게 하는 보도, 그거나 보고서 그거나 믿고서 그거 따라댕길 뿐이지 진짜 소리를 듣는 국민이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 내가 국민을 다 이렇게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자는 게 아니라 정말 5천만 중에 한심한 국민들, 무식하고 참 답답한 국민들 많습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 그거 한심한 놈들이 죄치는 거, 좌파 정북들이 죄치는 거, 그거는 믿으면서 애국자들이 땅굴, 북한이 여기까지 땅굴로 왔다는 거 안 믿지 않습니까? 네, 안 믿으려고. 네. 그렇게 하고 땅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하나 이야기할 거는, 뭐 어떤 사람은 이거 가지고 밥벌이 하는 사람 있는 것 같아서 진짜 애국하는 사람들 손해보는 것도 덜어 있다고 나는 봅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떤 사람은 제주도까지 갔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부산까지 갔다는 사람도 있고, 산수적으로 앉아서 계산해서 하루에 3m, 5m씩 들으니까니 열흘이면 50m, 100날이면 500m, 1000날이면 5000m, 어디까지 간다, 1년, 10년이면 어디까지 갔다, 그러다가서는 이제 일본까지 땅굴 갔다고 할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건 땅굴은 철저히 군사 전략적인 문제를 가지고 해야지. 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25 때 낙동강 못 건너, 이제는 그게 아닙니다. 바다로 건너 들어올 건 다 들어올 수 있고, 미군만 나가면 벌써 대한민국은 적화가 다 돼 있다고 봐야 됩니다. 미군만 나가면 내일 아침에 인공이 날릴 정도로 적화가 돼 있기 때문에 땅속으로 군사수송해서 부산에서 군대 나와갔다고 생각하는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